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더웠어요. 4월 중순이니까 이제 더워질 때가 됐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바깥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노숙을 했다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거고요. 방금 내놓으셨다면 차곡막 하셔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환절기에 다육맘님들의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육이의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이쁜 화분,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는 즐거움도 보시라고. 오늘도 이쁜 아이들 소개해드리고, 또 할인도 많이 해드릴게요. 즐거운 만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꽃향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감탄하시는 꽃향기 분이 이제 큰아이가 요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을 제가 오늘은 할인을 해드리는데요. 많이 할인해드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은 한동안 또볼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지금 할인할 때 한번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요 아이는 1번이에요. 자, 장미가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덩굴장미 같아요. 들장미 같기도 하고요. 1번이고요. 2번은 노란 장미입니다. 여기 이쪽에도 있고요. 노란 나비도 있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못 다핀 꽃도 있으니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표현하려면 여름 내내 피워야 되겠죠? 2번이고요. 3번은 꽃바람이 날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송이 꽃이 커다랗게 피어 있어요. 이 아이도 장미인데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3번입니다. 자, 4번은 주황색이에요. 꽃바람이 날리고 있고 커다란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5번은 옆에서 바라본 장미꽃이죠. 이 아이들이 장미꽃인 건 나뭇잎 보고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장미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아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낱개로 판매하고요. 이 아이는 36,000원이에요. 36,000원인데, 6,000원 다 꼬리 잘라서 3만 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이 아이 갖고 싶었던 분은 오늘 득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여행 가자! 그런 컨셉이에요. 기차를 타고 여행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춘천 가는 기차를 용산에서 타고 구불구불 강원도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것을 하나의 낭만으로 생각했어요. 그 태백산을 넘기 전에 양평인가요? 그쪽에서도 캠프를 많이 했고, 기차 안에서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자, 요 아이도 기찻길이죠. 기찻길에 이렇게 늘어진 꽃나무가 있으면 모두 다 환상을 지르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자, 여기 기차가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색깔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세 개를 했어요. 연두색과 보라색과 분홍색. 이렇게 색깔도 다 틀리고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해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예요. 이 끈은 9.9cm, 키는 9cm, 24,000원짜리. 이 끈은 11cm, 키는 11cm. 이 아이도 16,000원짜리입니다. 세개 합해서 56,000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면 항상 5만 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5만 원입니다. 많지 않아요. 24,000원짜리는 그래도 좀 있는데, 16,000원짜리가 많지 않아서, 이 아이는, 더 구성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가마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다음 가마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6번, 5만 원에 드립니다. 들장미 캔디입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들장미 캔디가 화분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깔끔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캔디의 모양 변화가 이번에는 좀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크기는 12cm인데 전주를 안으로 이렇게 살짝 넣었죠. 그래서 내경은 10cm 되네요. 키는 11cm입니다. 24,000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캔디는 유아이예요.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쓴 베르사유 장미에 나올 듯한 요 캔디를 제가 좋아하고요. 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형같이 이쁘다 그러고요. 요 아이는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 테리우스잖아요. 네, 24,000원짜리 3개 하면 72,000원인데 7만원 해드립니다. 7번이에요. 8번입니다. 햇살이 짜서 하면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좋은 듯 많은 듯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직장 다닐 때의 소망이었어요. 막상 또 여유가 생기면 그 짓을 못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한번 묶어봤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낯선 곳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선잠을 자러 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이거는 10.5cm, 키는 12cm입니다.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큰데 15,000원이에요. 지붕을 어떻게 이쁘게 덮어주느냐가 관건인데, 요즘은 지붕 위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많이 심잖아요. 장미같이 늘어내리는 붉은 톤의 네티지아나 누다 같은 아이들 심어줘도 이쁘고요. 그 보라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이들, 그 벽어형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어줘도 아주 이쁜 집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4만 5천 원이어서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장미 밥그릇 2개 더 넣습니다. 이 아이는 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국그릇 밥그릇이에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인데요. 12,000원짜리죠. 4만 5천 원에 2만 4천 원을 더하면 6만 9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에 드릴게요. 8번입니다. 9번입니다. 매화가 젖지만은 우리 화분 속의 매화는 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지지 않는 꽃, 화분과 다육이도 지지 않죠.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긴 하지만요. 자, 이 꽃은 12cm, 키는 13cm 되고요. 이 아이는 그 장인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획을 이렇게 길게 걸어서 다 꽃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빛나는 보석까지 장식을 한 아이예요. 노란색 하나 있고요. 분홍색. 획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뒤통수에까지 꽃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주황색입니다. 주황색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뻗은 줄기를 따라 꽃이 가득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하나에 25,000원씩이에요. 3종에 75,000원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노란색과 주황색만 하고 싶어 하면 5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캔디가 나오니까 빨간머리 앤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 캔디와 빨간머리 앤이 이렇게 라이벌이 됐을까요? 캔디는 일본만 하고 빨간머리에는 캐나다 소설인가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빨간머리 앤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12cm, 키는 12.5cm입니다. 요 아이도 24,000원이에요. 3개 해서 72,000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와 빨간 머리에는 공통점은 둘다 고아라는 점이에요. 네, 고아들처럼 들판의 꽃처럼 들판의 장미처럼 거칠게 자라지만 흰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죠. 자, 들판에 그 피어난 꽃처럼 들판에 냄새가 나는 주물럭뿐이에요. 마구마구 주물러서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같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 들죠. 이 아이는 이 꽃을 많이 좁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그리고 이 아이는 좀 밋밋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 모양, 제각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꽃도 다 틀려요. 이 아이는 이 꽃이 6cm, 7cm, 6.5cm, 6.5cm, 이 아이는 8cm 됩니다. 키도 제각기예요. 9cm에서 8c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11번 이렇게 5개 제각기의 모습과 제각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 주물럭분 만 원짜리 5개에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2번 언화분 이렇게 3종으로 묶었어요. 왜 장미를 3개를 안 하고 중간에 유아이가 들어갔냐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미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는 왜 들어갔냐고 하냐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요. 둘다 노란색에 분홍색 아니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과 잘 어울리는 색을 고르다 보니까 요 아이가 들어간 거 아니고요. 요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동떨어진 외모 있죠. 다른
훨씬 이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여기다가 넣고 싶었습니다. 이 장미를 가진 이 이쁜 화분에 미모를 건져와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게 생겼어요. 보통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는 다르죠? 이쁘죠? 이렇게 입구가 길다랗게 벌어진 곳에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자, 입구는 11cm고요. 키는 11cm인데, 요 아이는 11.5cm예요. 24,000원짜리 3개에서 72,000원인데요. 역시 7만원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가마 중에 요 아이는 딱 하나, 이 아이밖에 없어요. 13번입니다. 요 조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요와 파란 꽃과 붉은 장미, 이렇게 두 아이 세트예요. 14,000원짜리 두 개에서 28,000원. 이쁜데요. 28,000원만 가져가면, 28,000원에 가져가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31,000원짜리 언니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장미꽃 시리즈예요. 14,000원짜리는 입구가 8cm, 키가 8cm 되고요. 요큰 언니는, 지게 모양 아닙니다. 동그란 원형이에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쁘죠? 자, 요런 모습이에요. 레이스가 달려있는 그런 전주를 갖고 있습니다. 입꼬는 12cm, 키는 11cm. 네, 아이는 31,000원입니다. 31,000원에 28,000원 두개 더하면 59,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릴게요. 1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요 화분은 아마 보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임이 있는, 트임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할수 없는 독특한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 트임이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더 좋다고 그러죠. 큽니다. 그리고 나플라포란 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플라포란 입구를 가지고 있고, 요 아이도 트임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 등결처럼,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든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죠. 자, 이 아이도 역시 라플라포랍니다. 저희 두 아이를 세트로 묶었어요. 큰 아이는 입구가 16cm예요. 16cm, 키가 13cm. 커다란 창분이고요. 작은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11cm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4만원, 이 아이는 35,000원. 두 개에서 75,000원인데, 7만원에 드릴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쁘고, 물마름이 좋고,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15번은 모내 공방이에요. 요 공방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엄청 인기가 많았던 그 공방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 아이는 3만 원짜리 세트로 나오지 않고 따로 나온 아이예요. 자, 요런 모습이고요. 자, 보석이 벚꽃. 봄에 피는 벚꽃 같아요. 이 짙은 갈색, 검정에 가까운 갈색이어서 아이들이 더 화려해 보이죠. 자, 요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10cm 되는 아이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소나무 같죠? 소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치 바위에 피어 있는, 바위 앞에 버티고 있는 독약청청한 소나무 같습니다. 자, 이쪽은 17cm, 긴 쪽은 17cm, 짧은 쪽은 13cm 되네요. 키는 12cm입니다. 아주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 않고 이 앞에 이두 아이를 세트로 해서 8만 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작은 아이는 입구가 13cm, 이쪽은 9cm, 키는 9cm 됩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길다란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이쪽에 넣어서 세트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에 넣어서 세트, 3종 세트로 판매를 했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따라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는 8cm, 이쪽은 6cm, 키는 6cm 됩니다. 자, 이런 아이 있습니다. 8만 원 하면 11만 원인데, 제가 이 아이를 8만 원에 준비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기품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원래 요 아이만 8만 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 하나 더 해서 8만 원에 드릴게요. 15번입니다. 오랜만에 홍주 롱분 소개해 드릴게요.
남색과 붉은색과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고요. 이 붉은색은 불골농자 아침조차 붉은 아침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홍조예요. 홍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하고요. 이 남색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아이죠. 자, 이렇게 새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꾸는 11cm, 키는 14cm예요. 자, 이 아이들은 24,000원입니다. 3개에서 72,000원인데 그냥 드리면 섭섭하니까 꼬리 잘라서 7만원에 드릴게요. 16번입니다. 7번은 다인공방에 두 아이를 묶었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색 꽃과 주황색 꽃이 있는 아이. 이렇게 새송이 꽃이 있고요. 붉은색 꽃이 있습니다. 요곳에 붉은색 꽃이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따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꽃은 7cm, 키는 9cm 됩니다. 2만원, 2만원에서 4만원인데요. 여기 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할인해서 드릴게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아이, 17번, 3만원입니다. 1번 유유공방에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이 거는 11.5cm, 키는 10cm인데요. 16,00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64,000원이에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계통의 아이가 두 개가 있죠. 이 아이는 조금 연두색이고, 하늘색 계통의 아이, 또 붉은 톤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안 맞는 관계로 많이 할인해 드릴게요. 64,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18번입니다. 9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도 다인공방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들입니다. 꽃바구니에 꽃이 가득 들었네요. 자, 장미와 노란, 데이지가 이렇게 꽃바구니 가득 들어있어요. 바구니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들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었는데요. 부서지는 햇살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동그란 모양이고, 이 아이는 사각형이에요. 이 꺼는 8.5cm, 8cm, 키는 10cm 됩니다. 이 아이가 25,000원, 이 아이가 2만원 해서 두개 45,000원인데요. 역시 5,000원 꼬리 잘라드리고 4만원에 드릴게요. 19번입니다. 오랜만에 서랍은 가마가 열려서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많이 가져오질 않았어요. 여기 봄꽃 두 개, 그리고 이 아이는 겨울부터 한참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요즘 갑자기 급부상하는 수국 두 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꽃은 12.5cm, 13cm 되고요. 키는 11cm 됩니다. 각각 2만원이에요. 자, 수국을 원하시면 수국, 가운데 꽃을 원하시면 가운데 꽃, 그리고 매화를 원하시면 매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낱개 2만원이고요. 골라가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신상 소개해 드릴게요. 미스코리아 꽃다발이 나왔어요. 자, 모습이,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허리가 잘록하죠? 자, 이런 모습이고요. 다리는 요래요. 자, 다리도 튼실하죠.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지나서 미스코리아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12.5cm, 12cm, 12.5cm 되네요. 키는 14.5cm입니다. 자, 노란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 보라색 있습니다. 이렇게 3개만 나왔어요. 6만원씩이고요. 21번입니다. 낱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공방에서 동백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판매했던 아이는 색깔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예쁜 색깔을 넣었어요. 보라색 있습니다. 보라색, 분홍색, 수줍은 분홍색, 그리고 매력적인 주황색, 신비스러운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입구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3cm 돼요. 22번이고요. 낱개 판매할게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돼요. 색깔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에 44,000원이니까 세트로 잘 어울리는 아이들로 골라가시면 좋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는 요 아이로 준비해 드릴게요. 요 아이 여러분들 많이 품어 가셨어요. 한 몇십 개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더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이가 4개인가 5개 있어요. 그 4개나 5 세트가 판매되면 이 조합은 이제 볼수 없는 거죠. 자, 입구는 13cm, 13cm, 키는 11에서 10인데요. 이 아이가 유독 크네요. 자, 붉은색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다리도 아주 튼실해요. 이런 모습이에요. 2만원짜리 3개에서 3종에 6만원, 23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